안녕하세요. 함쌤의 자팍사전 십자군 전쟁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아르스프 전투와 야파 전투를 통해 살라딘과 리처드의 혈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영웅의 마지막과 함께 길었던 십자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괴물 같은 리처드의 힘에 두 번이나 부대를 물리고 도망간 살라딘. 하지만 상황이 안 좋은 쪽은 오히려 리처드 일세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먼저 가보겠다더니 친동생을 꼬드겨 뒤통수를 친 프랑스 국왕 필리프 2세는 레반트 지역까지 떠나온 리처드의 몸과 마음을 괴롭혔는데요. 홈그라운드였던 살라딘과 달리 끊임없이 보급을 신경 써야 한다는 점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리처드는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편지에 담아 살라딘에게 보냅니다. 점차 바람이 강해지면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하루 줄고 있다. 예루살렘을 깨끗이 포기하겠다. 평화조약을 맺는다면 돌아가겠지만 전쟁을 계속한다면 갈 곳을 잃은 나는 이곳에 영영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편지를 받은 살라딘의 생각은 깊어집니다. 원수지간이었던 시아파와 순이파를 간신히 하나의 깃발에 묶어뒀지만 예상 못한 리처드의 등장에 살라딘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지금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리처드답게 솔직했던 이 편지는 살라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두 영웅은 협상에 나섭니다. 편지에서처럼 리처드가 예루살렘을 과감하게 포기한 대신 살라딘은 기독교인의 성지 순례와 해안 도시들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며 길었던 3차 십자군은 평화롭게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평화 협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간 두 영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 온 힘을 다해서인지 살라딘은 리처드가 배를 타고 떠난 뒤부터 몸 상태가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5개월 만에 고향 다마스커스에서 눈을 감습니다. 자신의 금고에 한 조각의 금과 마흔 조각의 은 정도만 남아있었을 정도로 살라딘은 대부분의 자산을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쓴 대단한 군주였습니다.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의 무덤이라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 목관은 오히려 그의 청렴함을 돋보이게 합니다. 한편 다덴밥에 재를 뿌린 프랑스 그리고 친동생 존을 박살내기 위해 리처드 1세는 분노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항해 도중 풍랑을 만나 난파하는데 하필 표류한 곳이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십자군 세 번째 이야기에서 공작 주제에 어디 건방지게 승전 깃발을 거냐고 욕만 먹고 돌아간 오스트리아의 공작 레오폴트 기억나시나요? 레오폴트 공작은 복수를 외치며 리처드를 포로로 잡아 감옥에 가두는데 이때 겁에 질린 리처드의 동생 존이 제발 형을 감옥에서 풀어주지 말아달라고 상당한 금액의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에서 리처드는 이미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강력한 이슬람 세력에 홀로 맞선 영웅인데 왕좌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힌 모습은 성전을 독려한 교황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황은 리처드를 풀어줄 것을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 사자왕이 풀려나자 놀란 동생 존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형에게 용서를 구했고 리처드는 이를 쿨하게 받아줬다고 합니다. 이후 남프랑스 지역에서 필리프 2세를 밀어내며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하는 리처드는 리모주로 떠난 원정에서 갑옷도 챙겨 입지 않고 성벽을 살피다가 소년병이 쏜 석궁에 어깨를 적중당하고 맙니다. 너무 깊숙이 박힌 탓에 화살촉을 제거했지만 상처는 심하게 썩어 들어갔고 결국 1199년 4월에 사망합니다. 두 영웅 모두 화려했던 전투에 비해 다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면 이제 9차까지 이어진 십자군 원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패를 거듭할수록 십자군의 목적은 변질되어 왔지만 4차 십자군은 특히 탐욕에 눈이 먼 집단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어진 십자군 전쟁의 결과를 지켜본 유럽의 군주들은 더 이상 십자군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4차 십자군은 전쟁을 통해 한몫 챙겨보려는 지방의 기사와 영주들이 중심이 됩니다. 이들은 주요 곡창지대인 이집트부터 점령 후 차근차근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계획만 그럴듯했지 이집트로 건너갈 배조차 없을 정도로 자금이 부족했는데요. 이들은 당시 해운이 발달한 베네치아 공화국에 막대한 금액을 빚지고 선박 제작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돈이 3분의 1도 채 모이지 않자 베네치아의 경쟁 도시를 공격해주는 용병 역할을 하며 잔금 일부를 갚습니다. 십자군이 돈 때문에 같은 기독교 도시를 공격하다니 벌써 싹이 놀았네요. 빚에 허덕이던 이때 4차 십자군 앞에 비잔틴 제국의 황태자가 등장합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동생에게 폐위되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황태자는 내가 너희들 빚 모두 갚아줄 테니 삼촌을 몰아낼 것을 요구하는데요. 자금난을 해결할 좋은 기회를 맞은 십자군과 돈 떼먹힐 위기에 놓였던 베네치아 공화국은 서둘러 황태자를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상황이 정리돼도 황태자가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하자 이들은 아예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박살내버립니다. 이때 약탈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수백 년 가까이 이어진 로마 제국의 문화재 대부분이 여기서 파괴됐고 도시 안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방화와 폭력까지 이어지며 인명피해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비잔틴 제국이 팽창하는 이슬람에 맞서 유럽의 기독교 사회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걸 생각했을 때 성전을 들먹이며 일어난 4차 십자군의 만행은 세계사를 통틀어도 손에 꼽히는 추악한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성지를 찾아오라는 교황의 끝없는 부르짖음에 5차 십자군 그리고 6차 십자군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2세는 교황의 부름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다가 당시 살라딘의 조카였던 알 카밀과 협상을 통해 예루살렘을 되찾아옵니다. 교황은 싸워서 뺏어오랬지 누가 이교도랑 협상하냐며 프리드리 2세를 파문하고 병사를 일으켜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찾아오래서 찾아왔더니 난리냐며 분노한 프리드리 2세는 역으로 이탈리아의 교황령을 포위하고 교황은 프랑스 리옹으로 도망가는 등 점점 개판이네요. 당연히 대다수의 유럽 사람들은 교황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제왕 요한으로 불리는 프레스터 존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동쪽에 거대한 기독교 왕국을 세웠다는 전설 속 인물 프레스터 존이 군대를 이끌고 동쪽에서부터 이슬람 세력을 개박살내며 유럽을 향해 진격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황은 때마침 이슬람에게 다시 빼앗긴 예루살렘을 이용하여 성전을 부르짖으며 민심을 자극했고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나서며 7차 십자군이 출정합니다. 간단히 결과만 말씀드리면 총사령관 루이 9세가 포로로 잡혀 발목에 사슬이 묶였다가 막대한 배상금만 지불하고 풀려납니다. 그럼 유럽을 향해 진격 중이라는 전설 속의 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소문은 사실이었는데 문제는 그 무적의 군대가 앞을 가로막는 적은 모조리 박살내는 무적의 몽골 제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십자군 원정은 지독하게도 9차까지 이어지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간신히 유지되던 예루살렘 왕국과 해안 도시들마저 모두 멸망하며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십자군 전쟁은 결과적으로 성지 탈환에 실패하면서 유럽권이 패배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례 없이 길게 이어진 이 전쟁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 당시 유럽은 봉건국가에서 중앙집권 근대국가로 변화하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황과 황제의 충돌이 잦았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여기서 교황은 이슬람과의 성전을 빌미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는 강력했던 종교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동시에 기사와 영지를 바탕으로 한 중세의 장원 경제가 무너지면서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뭉친 유럽의 근대 국가 형성을 앞당기게 됩니다. 여기에 십자군의 수송과 보급을 담당하며 중개무역이 발달한 이탈리아의 공화국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상공업이 번성하며 유럽 문화의 한 획을 그은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흔히 거룩한 종교 전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세속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전쟁이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그들이 과연 이 전쟁을 원했을까요? 십자군 전쟁은 인간의 탐욕이 종교와 결탁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그동안 총 6개의 영상에 걸쳐 십자군 전쟁을 알아보았는데 재밌으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